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댓글 좀 보고 갈게요. 재밌는 분이 있네요. 보성이 말하는 게 종토방 찬티 수준이네. 오늘 코스닥 0.2%인데 태용 1%도 못 올라 선방한 거 마냥 말하는 것도 웃기다. 데이터화해서 분석하는 것도 아닌 해운이 좋으니 좋겠죠. 오르겠죠. 오를 것 같아요. 같습니다로 뭉뚱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좀 말해라. 마지막에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들 다니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는 팩트냐? 어플 팔아먹으면서 분석 제대로. 저희가 어플을 팔아먹나요, 여러분? 어플 무료입니다. 이분부터 좀 뇌피셜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자, 주식에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뭉퉁거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리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분처럼 이렇게 인신공격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를 언제 봤다고 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조금 못 배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가 증시 상황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가 단단하게 버텨주죠. 그리고 제가 회사 내부적으로 직원분들이 다니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는 제 생각이 아니라, 태용로직스, 제가 원래 무역을 했었고요. 태용로직스 같은 포워드 업체들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고 있다. 업무가 너무 많다. 태산처럼 쌓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출을 하는 거지, 뭐 제가 혼자서 망상을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좀 만약에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비꼬듯이 말하시는 건 조금 본인의 인간성을 다시 되돌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러면 지수 많이 흔들렸는데 버텼다고 이야기하면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어제도 오늘도 잘 버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에서 지금 3거래일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외인에서는 좀 팔자 식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자, 댓글 이상하게 다는 분들 원데이 투데이 보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투신과 사모펀드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 금융투자가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 연기금까지 좀 같이 들어와주면 어느 정도 들고 간다는 포지션 확실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투신도 보통 좀 들고 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뭐 이게 100%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9,000원 밑으로 떨구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좀 보여지거든요. 사실 오늘 뭐 빠지는 종목들은 정말 한없이 빠졌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보통 다한 2, 3%씩은 하락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 HMM도 오늘 3%가 빠졌지만 태용로직스는 좀 견조한 흐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가총액 1,800억대인데 정말 업황이 좋으니까 주식도 좋을 거다라고 유추하는 게 나쁜 건가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자주 보신 분들은 태용로직스 영업이익 실적 대비해가지고 퍼계산 편하게 때려봐도 지금 저평가라는 거 제가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야기 좀 이어가 볼게요. 영업이익 부분 146억, 300억, 더블 이상 뛴다고 지금 142%의 상승폭이 있을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곱하기 8배 해도 시가총액 2천억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 2천억이 안 되죠. 그만큼 저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더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올해가 끝나고 내년쯤에는 하락폭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아직 7, 8, 9, 10, 11, 12,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이 사이에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뭉퉁거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거 무조건 오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를 것 같아요 같습니다라고 뭉뚱거리지 말고 확실하게 좀 말해라 라고 하시는데 주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100% 아는 사람이 누가 있죠?
주식에 100%가 있나요? 그거는 주식에 대한 어떤 개념 자체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을 매수해서 오르게 되면 매도하는 게 저는 주식이라고, 좋은 주식 투자의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무조건 오르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매수한다. 저도 좀 배우고 싶네요. 어쨌든 이런 식의 관점은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투자에 어려움 받으시는 분들,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매매 결산 눌러보세요. 브라보 팀 눌러보시면 자, 광명전기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188% 상승해서 두 종목 정도 손절 나온 저기 있네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요. 손절도 저희가 투명하게 다 표시를 해드립니다. 6월 달에는 세 종목 손절이 났다고 다돼 있죠. 이거를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래도 뭐이 정도 수익률이면 굉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저희 하루에 커피 가격 정도로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편하게 상담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그 악플러 분이 테마주 검색기 뭐 어플 판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무료입니다.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버전 돈 하나도 안 들고 가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실행만 하면 그날 주도주, 그날 상승 종목들 다 이렇게 뜨거든요. 이걸 뭘 돈을 주고 팝니까? 저희 이거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이거 무료로 드립니다. 편하게 사용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 투자 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해 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쭉좀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한번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여기 그 단타 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